처음 봐요? 핸드? 자. 자. 뭐 하시는 거죠? 일단 반갑고요. 네. 오랜만이네요. 네, 오랜만이에요. 언제 마지막으로 봤죠, 우리? 제 앨범 마지막으로 할 때. 네, 마지막으로 봤죠. 스피커 사주셨잖아요. 아, 네네. 왜 샀죠? 왜 사줬죠, 근데? 아, 근데 예전에 그게 계속 존댓말로 하는 건가요? 아, 아니. 요게 근데 사연이 있어. 사연이 있잖아. 뭐냐면은 일단은 영등포에서 반지하. 아, 그렇지. 반지하에서 이만한 창문으로 해가 들어올 때 거기서 내가 첫 앨범을 만들었지. 그때 내가 성공을 하면 이제 뭐 맥북을 사주겠다. 그런 소리 많이 했죠. 성공을 한 지 어연 몇 년이 지났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제가 잘 살았던 과거를 돌아보니 제가 주워 담아야 될 말들이 있길래 한번 주워 담아봤죠. 아, 네. 잘 살았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죠? 이 스피커를 받으시니까. 예, 그럼 잘 거두고 있다. 아. 팬북클럽 했었죠, 우리가. 네네네. 그 A, B 두 개 했는데 yeah. 제일 좋아하는 곡이 혹시 있나요? 나 오늘도 들으면서 왔어. 그래요? 앨범 들으면서 왔는데 어디서 듣나? 잠깐만. 아, 씨발. 나는 깃털 진짜 좋더라. 깃털 진짜 좋고 어디야 좋아. 그리고 런은 몇 번을 들었어. 런은 차에서 많이 들었어. 우리의 좋은 아이들 중 하나. 이쁜 애 중 하나지. 클럽을 하게 된 계기가 뭐니? 먼저 하자고 했잖아요. 제안해 주셨잖아요. 한번 판다곰을 세상에 알릴 때가 됐다. 지금 나에게 관심과 주목이 이제 어느 정도 쏠려 있으니 나눔을 하자. 실제로 많이 덕 봤죠. 아, 그래? 다행이네. 금전적으로도 뭐 많이 봤고요. 저희 처음 만난 날 혹시 기억나나요? 아, 나부터면은? 나부터면 내 집에 와서 그쵸, 처음에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비트를 자카리라는 내가 뺏었지. 자카리라는 친구랑 같이 술을 먹고 있었어요. 지금 뭐 혹시 릴케이 보러 갈래? 이제 릴케이한테 전화를 했죠. 몇 번 5번 출구로 나오면은 존나 깡패 같은 사람 3명이서 걸어올 거다. 그게 우리다. 뭐지? 하고 5번 출구로 나갔더니 163 이랑 170 재구나 하고 집으로 갔죠. 그랬습니다. 저는 사실 첫인상에 대한 기억들이 잘 없어요. 그리고 임팩트가 별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막 임팩트가 모두 없지 않았을까? 근데 그중에 나는 무례함으로 임팩트를 챙기는 타입이었고 저는 첫인상이 대부분 안 좋거든요. 저에 대한 첫인상은 그때도 뭐였지? 뭐 넌 뭐 하는 애냐고 물어봤나? 와, 맞아. 그러니까 너는 어떤 음악을 해? 라고 지금 말할 텐데 그렇게 말하는 법을 몰랐어. 넌 뭐 하는 애야? 비트 듣는 애야.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 비트 들려줘. 페이스북에 뭐 올린 걸 들려줬는데 네. 흥얼거리더니 나 할래 이러고 다음날 와서 저 뱉고 회사 다닐 때 와서 녹음하셨어. 아, 너 회사 다녔어? 그 양재동 오셨잖아요. 지금 딴 것보다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작업욕에 대한 어떤 그 욕구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 나 스스로도 좀 놀라운데 최근에는 계속 다른 사람들 앨범을 많이 디렉팅을 보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지금 저는 제 정규 일단 준비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야, 이제 너의 앨범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 제 앨범이요? 제 앨범 제목은 벌티고라고 하고요. 예. Yeah. 현기증? 그런 뜻이래요. 그리고 약간 영화적인 거를 많이 가져와서 쓰고 있고 느와르 약간 이런 분위기를 내려고 표현해보고 있습니다. 느와르. 네. 좋아하는 거리가 멀죠? 시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망하지 아무 국보 아니라고 시바라